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일반인이 총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총격 사건도 거의 발생을 하지 않죠. 그런데 지린성에서 한 남성이 경찰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경찰의 총을 빼앗아서 쏜 겁니다.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. 장갑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더니 완전 무장을 한 경찰들이 쉴 새 없이 뛰어갑니다. 지상에선 차량을 방패 삼아 공격 태세를 갖췄고 옥상에는 저격수들이 배치됐습니다. 중국 지린성의 경찰들이 대거 출동한 건 테러나 범죄 조직이 아닌 한 남성의 난동 때문이었습니다. 이 남성은 한 건물에서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남성은 경찰을 크게 다치게 한 뒤 총을 빼앗았고 지원병력이 도착하자 총을 난사하며 맞섰습니다. 결국 이 남성은 총격전 끝에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. 최초 다쳤던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고 다른 경찰관 두 명도 다쳤는데 다행히 민간인 피해자는 없었습니다.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린 이유와 숨진 경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인구가 많아 사건 사고 역시 많은 중국에서도 이번 사건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. 중국 내 총격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.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.